자, 여러분, 이번에 된장 간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말 3일만 고생하면요, 몇 년을 편히 맛난 간장 된장을 드실 수 있는 개이득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몇몇 분이 호응해 주셔서요,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될 건데요. 1편은 메주 만들기, 2편은 된장 담그기, 3편은 된장 가르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된장 만들기가 힘들고 고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장독대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조금씩 소꿉 장난하듯이 담궈서 먹어보시고 사는 맛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되시면요.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메주콩 1kg, 검은콩 1kg를 했어요. 저는 두 가지 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검은콩과 메주콩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메주콩이나 검은콩 중에 하나만 따라하세요. 1kg가 많다고 여겨지면요. 500g만 하세요. 자, 이렇게 물에 불린, 8시간 이상 불린 노란 콩이랑요. 뒤에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은 아직까지 그냥 물에 담궈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물에 그냥 저렇게 담가 놓으면 됩니다. 8시간을 저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의 인스턴트 팟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메주콩을 넣고 삶을 거예요. 제가 저번 해보니까 한 40분이니까 뭐 그냥 아예 뭐 그냥 죽이 되던데요. 40분 삶아서 메주를 만들 거고요. 여러분은 혹시 인스턴트 팟 없으신 분은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6시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센 불에 확 끓여내고 약한 불로 한 6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메주콩 1kg 했어요. 1kg 하시고 자, 물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실링밸브 꼭 잠궈주시고요. 저가 프레셔쿡으로 40분 하겠습니다. 40분 돼 있어요. 그냥 킵업만 지우면 돼요. 자, 여러분, 40분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아직 압력은 배출되지 않았어요. 네, 오래돼가지고 압력도 거의. 자, 이제 압력도 다 빠졌고요. 다 삶아졌어요. 콩이 엄청나게 잘 삶아졌어요. 저렇게 방망이로 막 찧어갖고 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런 게 있으면, 네, 문명의 이기를 유명의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문명의 이기는 사용하라고 나온 겁니다. 또 얘를 완전히 죽처럼 만들 필요는 없고요. 한 3분의 2 정도 갈린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갈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검은콩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잠궈주시고, 실링밴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검은콩이 노란콩보다 좀더 빨리 물캐진다고 해야 되나? 빨리 삶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셔쿡을 20분만 할게요, 검은콩은. 20분으로 세팅하겠습니다.
20분 하시고요. 피부 웜을 지어주시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다 압력도 자연 배출됐고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삶아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떡해. 완전 죽이에요. 완전히 죽이에요. 그냥 무슨 팥고물 삶아지듯이 삶아진 것 같아요. 20분이면 충분하네요. 여러분, 메주를 만든 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메주를 집안에서 그냥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놔두면요, 자기 스스로 잘 뜨고 잘 마릅니다. 이제 하루 된 메주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라도요,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는 작은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